2위 발표 갑니다. 2위. 2위. 야, 여러분들끼리 한번 생각할 때 2위는 누구 같으세요? 강수지 씨? 나이에 조현미 씨. 아니, 나는. 지현이 형은 아무도 얘기 안 하네. 샘나서. 지현 씨가 봤을 때 누가 2위 같아요? 저는 강수 선배님. 강수지 씨. 알겠습니다. 자, 바로 동아미녀 2위 발표합니다. 2위는 바로 2위. 동아미녀 선 이순아 씨입니다. 야 역시 감격이네요. 감격이에요. 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사람이 마음인 것 같아요. 근심이 많을 때는 맞아. 바로 주름이 잔주름도 생기고 근심을 없애고 다 날려보내면은 그래서 제가 마음을 많이 닦아요. 그게 그런 것이 마음과 이 정신적인 게 얼굴에 나타난 것 같아요. 아무리 뺏기고 문지르고 해도 여기가 불편하면은 절대 맞아요. 이게 얼굴로 안 나타나요. 그렇죠. 안색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지현 씨가 지현씨가 주름이 늘어갈 것 같아요. 안색 좀 돼요. 입이 바짝바짝 타들어. 아직 1위가 남았어요. 네. 1위. 이순아씨 결과가 네.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60대이신 이순아씨 같은 경우는 50대 후반 정도의 피부를 가지고 계십니다. 눈가 주변에 주름도 거의 없으신 편이고 네. 색소침착도 거의 없고 그다음에 피부와 그 유분과 수분의 균형도 아주 적절히 잘 되어 있는데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피부에 보면 약간 실핏질이 조금 늘어나 있는데 이것 때문에 홍반지수가 좀 높게 올라가서 얼굴이 약간 붉게 나타나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앞으로는 이런 홍반에 대한 관리만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분명히 그 말씀하셨거든요. 의외의 결과가 오늘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이제 1위를 발표합니다. 지현 씨 아니에요? 1위를 제가 지금 조양기 씨, 강수지 씨 네. 그리고 지현, 지현 씨. 나 메일 보내서 깜짝 놀랐어. 세 분 중에 한 분 바로 1위입니다. 예. 예. 자, 1위를 발표하기 전에 그래요.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요. 네. 실제 출연자의 사진입니다. 여기에는 1위 사진이 있고요. 그다음에 7위. 7위. 7위의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 보면 얼굴을 알지 않아요? 아니요. 뭐, 피부를 제가 모르게끔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예. 너무 똑같이 생겼는데? 도저히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1위가 예. 그러니까. 일단 색이 다르죠? 조금 차이가 예. 있고요. 하나고요. 예, 모공이 자세히 보시면 7위에는 네. 약간의 트러블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본인은 본인 얼굴 알겠어요, 지금요? 아니, 잘 모르겠어요. 다 모르시겠죠, 세 분 다. 누구 콧구멍인지 모르겠어요. 재현이가 예. 예. 조금 안심한 표정으로 자기 6위인가 보다고. 왜요? 자기 코가 아니라. 야, 살짝 걸렸는데 그 코가 알아봤어요? 저렇게 걸렸는데 알겠어요? 본인 코가? 네. 저희 관리 같아요? 1위 코가 약간 좀 뚱뚱하긴 해요. 자, 그러면 네. 저 주인공. 저 빛나는 피부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지 네. 궁금하네요. 그래요. 자, 예. 비타민 기대하시고요. 미녀 선발대회 바로 대망의 1위는요. 주인입니다. 진. 미스 동안미녀 주인. 바로 자, 누굽니까? 비타민 동안미녀. 비타민 동안미녀. 비타민 동안미녀. 저는 비누나 예. 홈 클렌징은 절대 사용 안 하고요. 저는 오일 클렌징으로 한 10년 정도. 화장품이 기초 화장품이 이제 화장대에 없고요 화장실에 있어요. 그래서 세안을 한 다음에 혹시 이제 수분이 날아갈 수 있으니까 곧바로 거기에서 바로 막 세모 참고. 제가 사실 예. 관리하는 법을 잘 몰라요. 몰라요. 그냥 일단 제가 아이라인을 진하게 그리는 편이라서 예. 일단 아이 리무버로 지우고 클렌징 솜으로 씻고 그냥 물로 헹구고 그러면 끝이거든요. 그냥 끝. 야, 그래도 저 너무 자신 있는 거 아니야? 자, 예. 비타민 기대하세요. 미녀 선발 대회 바로 대망의 1위는요. 주인입니다, 진. 미스 동안 미녀 주인. 바로 자, 누굽니까? 비타민 동안 미녀 강수지 씨. 강수지. 예. 7위 누구였지? 아니 결과가 어땠나요? 아 예. 45세이신 이제 강수지 씨 같은 경우는 만으로 네. 하셔야죠. 다 만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래. 네. 만으로 아니에요. 44세. 저 만으로 하실 거면 네, 바로 나이겠습니다. 44세. 당황하시네요. 그래요, 예. 44세인. 순진하세요. 중반으로 할까요? 예, 하긴 하세요. 아니, 만으로 하세요. 예, 40대 중반이신 이제 강수지 씨. 그래요. 좋네요. 방송 잘하시네요. 초중반으로 하세요. 나
44세인 강수지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공 사이즈도 가장 적고 적었었고 그다음에 눈가주름 그리고 팔자주름의 위치라든지 편향도 그리고 이제 피부 탄력 지수 같은 것들이 거의 동년배보다 더 훨씬 더 어려 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조금 차이 나는 점은 이제 피부가 그 이순하 씨처럼 약간의 홍반 지수와 이제 그 실핏줄이 이제 늘어나려는 초기 증상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실핏줄 관리나 이제 홍반에 대한 관리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축하할 일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자, 지금 가시면 안 되고요.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뭐 사실 그렇죠. 뭐 여기서 7위를 발표하고 6위를 발표하고 이거는 뭐 별 의미는 없지만 네, 그렇죠. 궁금해하세요. 목표죠. 저희 7위 발표하지 말까요? 발표할까요? 하지 마요. 하지 마요. 자기 코 아니라며 아까 보니까. 제 코 같아요. 자기 코 같아요. 7위. 비타민 동화 미녀 7위. 바로 누굽니까? 축하드립니다. 조향기. 조향기 씨였습니다. 아, 조향기 씨. 자, 6위가 이제 지연 양이 되는 거예요. 지연 양이에요. 아니, 왜, 왜요? 선생님. 아니, 비상 선생님, 어떻길래 이분들 6위와 7위가 됐습니까? 예, 33세이신 조향기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 그 탄력도라든지 뭐 모공 같은 것도 거의 없으시고요. 다른 점들은 많이 괜찮았었는데 이제 눈가 주변에 주름들이 이제 초기 주름 상태가 시작했고 특히 이제 표정 주름 쪽에 조금 더 짙게 나왔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있는데 항상 이제 미소가 많으시다든지 밝게 웃으실 때 이제 스마일 라인이라고 불리는 이제 웃음 라인 표정 주름들이 좀 많아져서 앞으로는 이제 뭐 이렇게 눈가 주변에 대한 주름 관리를 좀 필요로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웃어서 생긴 주름은 괜찮다고 그랬어요. 예. 어른들이. 네. 그리고 저희들 시집 갔으니까 괜찮아요. 네. 그럼 이제 한 분 더. 네. 그래요. 아니, 우리 지연 양이 굉장히 지금 실외에 빠져 있어요. 자, 뭐 지연 씨 피부는 어떤가요? 아 예. 19세인 지연 씨 같은 경우. 는 그 모공 같은 경우도 좀 적은 편이었었고 피부 탄력도도 아주 좋았습니다. 주름도 거의 안 잡혔는데 네. 이제 자기 연령대보다 조금 높게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피부에 이제 잡티라든지 뾰루지 같은 것들이 남긴 자국들 그리고 색소 침착이 피부가 하얗다 보니까 조금 더 다른 연령대보다 좀 높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또래에 비해서 매일매일 요즘 거의 이제 화장을 해야 되니까요. 네네. 직업 특성상 피부 지치죠. 싶어요. 예. 네, 그래요. 자, 뭐 어쨌든 뭐 좋은 피부 유지하시라고 예. 오늘 뭐 최고의 세안법으로 뽑힌 예. 쌀겨 세안법 있지 않았습니까? 네. 쌀겨를 저희가 6위 7위 우리 저거 6위 7위께 저희가 예. 예. 이럴 거면 10위야지 예. 별 의미 없이 좋겠다. 아 6위 7위 드리니까 그냥 5위 한 분은 5 그럴려면 6위 할 거예요. 뭐 세안법을 통한 동안 미녀 방법도 동안 미녀 선발까지 했는데요. 네. 그 외에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또 젊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저희가 좀 의학적인 방법을 알고 싶은데요, 교수님. 네. 동안을 위해서 이제 세안법 같은 건 조금 소극적인 대처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레이저 같은 거는 조금 더 적극적인 대처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거나 이제 피부가 노화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이런 조금 더 적극적인 대처 방법을 통해서 노화의 속도를 이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출연자분들에게 맞는 맞춤형 레이저 시술법을 추천해 주신다면? 네. 연령대별로 시술 방법이라든지 이제 뭐 횟수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네. 10대인 지연 씨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색소 침착이라든지 모공 피지 같은 것들을 조절하는 그런 연령대 문제들이 많아서 IPL 같은 치료를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전과 하고 나서인데 모공이 급격히 이제 수축이 돼 있어요. 수축이 돼 있고 색소 침착도 많이 좀 개선이 돼 있는 예, 모습이 보이죠. 10대에도 벌써 저런 시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보통 이제 10대, 20대 같은 경우는 별다른 이제 색소 침착이라든지 실핏줄이 늘어난다든지 그런 일은 거의 없는데요. 대신에 네. 이제 그 성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되다 보니까 피지성 분비가 많고 여드름 같은 피지 분비가 더 많아져서 피부 트러블을 조금 겪기 때문에 네. 조금 정상보다 조금 높아져 있는 유분기 같은 걸 조절해 주는 시술을 위해서 약하게 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소연 씨 같은 경우에는 씨? 네. 소연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공 사이즈가 조금 넓게 되는데 그 네. 모공은 이제 마치 고무 밴드와 같아서 한번 늘어나면 잘 줄어들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프랙셔널 레이저 같은 것을 이용해서 모공 주변을 그 이루고 있는 지지층 같은 거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고 콜라겐이란 탄력섬유 같은 거를 이제 강화시켜서 정상화 시킬 수도 있고 이제 피지라든지 여드름 분비 같은 것들도 정상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마에 여드름이 많은 분이셨네요. 보통 피지 분비 같은 것들을 많이 줄여 줄 수
있고 여드름이나 뾰루지 같은 것들이 가끔 흉터나 자국을 남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프랙셔널 레이저를 이용하게 되면 남아있는 작은 잡티들과 이런 여드름 흉터 같은 자국 같은 것들을 거의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모공도 수축을 좀 해줄 수 있는 모공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